링링한 곳에다가 매핑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머털러 에디터 대화상자 열겠습니다. 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자, 보죠. 벽으로 재질을 쓸 거는 이름을 벽이라고 딱 바꾸시고 스탠다드 머터리얼 타입을 V-Ray 머터리얼 타입으로, 디퓨즈의 색상을 이렇게 연한 연두빛이 나는 색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벽 오브젝트들을, 자, 이름으로 관리했잖아요. 오른쪽 벽, 왼쪽 벽, 앞벽, 뒷벽, 벽들을 셀렉트 잡아서 어사인 적용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천장으로 사용할 V-Ray 재질 만들어 볼까요? 스탠다드 머터리얼 타입을 V-Ray 머터리얼 타입으로 바꾸시고요. 디퓨즈 컬러를 밸류 값을 240 주셔서 만드신 걸, 자, 어디다 주시냐면 천장과 몰딩에다가 주겠습니다. 어사인. 자, 세 번째로 바닥 재질 만들어 봅니다. 이름 바닥이라고 줬고요. V-Ray 머터리얼 타입 바꾸신 다음에 디퓨즈 옆에 맵 버튼 누르시고요. 맵의 경로는 우리가 추가로 설치한 맵스 안에 아크맵, 이 안에 피니시 플로링 우드 플랭크 비치라는 요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예를요, 쇼맵인 뷰포트, 뷰포트에서 보겠다라고 주사위 버튼 누르시고요. 리플렉트, 반사를 밸류 값에 15 정도를 줬습니다. 자, 바닥 오브젝트 선택한 다음에 어사인하고 적용했어요. 이때 바닥 오브젝트가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카메라를 만들어야겠죠. 자, 합니다. 크리에이트 카메라, 타겟 카메라를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게 찍는데, 인테리어 내부 투시도는 카메라의 크기가 24mm에서 28mm 사이가 가장 보기 좋은 카메라예요. 24mm 렌즈 사용하죠. 이때요, 보세요. 무브 툴을 카메라와 타겟 사이에 줄을 콕 찍어주면, 자, 셀렉트를 봤더니 두 개가 함께 셀렉트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두 개를 한꺼번에 잡아서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Z값으로 사람의 눈높이 1500으로 올렸습니다. 자, 퍼스펙티브 뷰를 C 눌러서 카메라 뷰를 봤더니, 아, 너무 저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그러면 타겟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서 내가 보기 좋은 위치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뷰를 봤더니 천장이 너무 검은게 나왔어요. 제목,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타이틀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셔서 디폴트 라이트를, 투라이트, 두 개로만 디폴트 라이트를 표현하겠다. 즉, 우리가 여기에 V-Ray 라이트를 만들어도 그 빛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이제 바닥에 UVW 맵 좀 줘볼까요? 바닥 오브젝트, 모디파이에서 UVW 맵을 주시는데 플랜 형태로요. 우리가 크기가 몇이었죠? 4000에 1500이요. 1500 해서 타일의 크기를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요거는 렌더링을 넘겨보면서 크기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걸레바지 재질 만들고 UVW 맵 한번 줘볼게요. 머터러 에디터 대화 상자에서 얘를요, 바닥을 그대로 쓱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고 가셔서 이름을 바꾸세요. 걸레바지. 이름을 반드시 바꾸셔야지 이름을 안 바꾸시게 되면 여기서 수정하는 게 바닥이 그냥 수정이 돼버려서 덮어 씌워져 버립니다. 걸레바지 이름 바꿨고요. 디퓨즈 옆에 맵 버튼 눌러서 맵의 경로에서 걸레바지에 사용할 월러드 이미지를 가져가 보도록 할까요? W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W로 시작하는 걸 바로 찾아가죠. 자, 밑으로 이렇게 우드에 체리 말고 오크, 메이플, 월럿을 찾았습니다. 조맵인 뷰포트, 뷰포트에서도 보이겠다. 자, 걸레바지를 셀렉트를 잡으시고 어사인하고 적용했습니다. 이제 이 걸레바지도 UVW 맵으로 박스 형태로 들어가면서 크기를 지정해드렸죠. 크기는 1500씩 줬던 것 같은데요. 1500, 1500, 1500. 이 박스 1500, 1500, 1500에 되는 문양이 반복돼서 나무의 문양을 표현할 거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머터리얼을 재질을 적용해 봤습니다.